오늘은 아름다운 복골 요정 태연님 얼굴 분석을 통해 얼굴 작아 보이는 원리를 알아봅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대상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두 편의 시리즈로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헤어스타일링으로 얼굴 확 작아 보이는 방법입니다. 먼저 얼굴형을 볼게요. 태연님의 얼굴형은 관자놀이가 쏙 들어간 계란형입니다. 여기서 중안부 볼을 집중해주세요. 단면으로 볼 때 직사각형을 띄고 있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태연님 앞쪽 볼의 단면은 입체성이 낮습니다. 다시 말해 평평한 편입니다. 서연님과 비교해볼게요. 입체성이 낮고 평평한 편입니다. 입체성이 높고 볼륨감이 강합니다. 앞볼이 평평한 경우 실제 얼굴 크기에 비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. 앞볼이 평평한 얼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동안의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. 둘째, 실제 얼굴 크기에 비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. 동안의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방법은 없을까요? 얼굴 작아 보이는 방법은 사이드뱅입니다. 볼 단면이 평평할 경우 사이드뱅을 내리면 얼굴에 드라마틱하게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. 또한 얼굴이 확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왕 머리 내리는 거 얼굴 옆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? 아닙니다. 이는 가장 피해야 할 스타일입니다.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아까 볼 단면이 직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죠. 얼굴 옆면을 덮는 생머리는 직선을 강조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애교 앞머리, 잔머리를 곁들여 스타일링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얼굴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. 얼굴을 덮은 옆면의 머리까지의 면적이 단면으로 적용되어 얼굴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. 사이드뱅은 평평한 앞볼에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. 동시에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. 얼굴형 이목구비 헤어스타일이 3박자를 이루면 자신의 색, 매력이 극대화됩니다. 진심을 담아 아름다움을 제안합니다. 10월 온라인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9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. 컨설팅 링크는 댓글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가장 먼저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